진짜 꿈 같았어요. 뭔가 형차이 때문에 진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둘이 싸워요. 늘 제가 이렇게 저 코치로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로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코치다. 늘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빨리 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또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상구로 오게 된 건 아버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있는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가기 전부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 눈치도 보이고 항상 아빠랑 얘기 많이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도 어려웠겠지만 아버지도 아,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갔기 때문에 시선들 참 어떠셨어요, 아버님? 저는 어쨌든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뭔가 형차이 때문에 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저도 각오를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1학년 때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번 어떤 댓글에 잘하니까 네 아들만 가르쳤냐 뭐 이런 식으로 못해도 잘해도 항상 보통은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수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 정말 잘 선택하신 거네요. 아, 후회도 많이 했죠.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때문에 진 것 같은 경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서로 어떠세요? 지금? 서로 이제 각자의 방으로 딱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잘하면 또 막 좋아가지고 둘이 막 낄낄대고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랑 항상 같이 등교를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제가 먼저 나가고요. 집에 올 때 항상 같이 오고 주말은 항상 같이 나오고 같이 가고. 혹시나 3년 내내 아들도 모르는 뭐 와이프도 모르는 아버지의 또 눈물 혹시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인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둘이 싸워요. 늘 네, 의견 대립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여기 인왕산이 좋아가지고 네. 산을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건강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15kg 빠진 거거든요. 아, 네. 네. 마음도 가라앉히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가끔은 같이 가기도 했어요. 네. 산. 아빠가 얘기하는데 코치잖아요. 네. 코치신데 아무리 어떨 때는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코치님이 얘기하시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약간 그런 게 되고 네. 제가 이렇게 저 코치로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로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야, 코치다. 홍찬 선수 앞에서는 아버지 흉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수들은 감독이랑 코치 속담을 까는 게 재미인데 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먼저 별로지 않냐 네, 이제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시기가 이제 진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마음이 편해요, 일단. 약간 시원섭섭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다. 예, 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죠. 선수들이 세 개의 문을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 시점, 고등학교에서 진학에 그 이후에 선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근데 첫 번째 문을 지금 열고 들어간 거고 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뭐 부모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홍찬 선수는 어때요? 독립을 하는 네. 예, 상황이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럼? 일단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이제 취해 있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또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홍찬 선수가 누구지? 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네. 예, 정말 소문도 안 났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비밀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약간 왜냐면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막 오가면 집중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에 또 팀 애들도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스카우터들도 많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맞아.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더 소문이 안 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모르게 그냥 예,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접촉이 왔을 때 홍찬 선수는 어떠셨어요? 진짜 꿈 같았어요. 계속 사인할 때도 드는 생각이었지만 와 이게 진짜인가? 이거 혹시 꿈 진짜 예, 진짜 꿈인가? 와 원래 엄청 기쁠 줄 알았는데 그냥 오히려 무덤덤 약간
저질 입고 딱 모자 쓰는 순간 딱, 와 이제 마음껏 얘기하고 다녀도 되겠다. 속으로 많이 많이 못하고. 어떤 인사 많이 받으셨어요 아버님은?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네. 반대로 이제 걱정스러운. 아, 그쵸. 어차피 이거는 선택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네. 선택이잖아요. KBO를 안 가고 미국을 갈 경우에는 뭐 학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주게 돼 있는 네. 구조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여기 처음에 형찬이가 오게 되면서 감독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형찬이 어릴 때부터 꿈이 이거였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감독님이 굉장히 흔쾌히 괜찮다고 네. 예,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한 갈등이나 부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최 감독님 멋있네요. 네.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독님도 포수 출신이셨고 한화에서 같이 포수로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네. 그러면 형찬 선수도 전혀 그거에 대한 부담 없이 네 감독님이 네. 너무 믿어주셨고 또 감독님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동문분들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학교의 어떤 자랑거리가 된 거잖아요. 네네. 한국 선수, 아마추어 선수에서 포수로 간 선수가 다 해서 네. 엄영찬 선수까지 8명이죠. 네네. 그리고 아마 선수가 가서 성공한 사례가 너무나 없다. 극히 드물다. 뭐 추인 선수 외에는 뭐 최지만 선수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그걸 다 알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또 결정을 했는데도 그 얘기 또 나와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또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 근데 하지만 자꾸만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한국 야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가서 성공을 했든 못했든 다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저 같은 도전자들이 또 생겨나고 저 또한 앞으로 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성공하면 또 포수라는 길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또 따라오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형찬이도 가면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찬이가 가진 기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도전을 하고 그런 길이 열려야 더 많은 선수들이 또 그 길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원래 롤모델이 살바도르 페레즈 선수였는데 내가 가는 팀이 캔자시티야. 이것도 되게 인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왜냐면 포수를 하기 시작할 때 메이저를 딱 봤는데 몰리나 페레즈 그때 선수들이 엄청 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두 선수가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본 메이저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포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캔자시티라는 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지금 다른 선수보다도 이제 MJ 멜렌데스 선수가 이제 가장 또 만날 수 있는 선수예요. 어떤 유형의 포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젊고 힘 있고 방망이도 잘 치고 유망주로 선정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선수에 대해서 뭐 의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딱히 없고 그냥 제가 할 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계약하고 나서 이제 뭐 조은미 선수 연락했다고 했는데 네. 루키리그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빠한테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지만 뭐 간단한 것들 뭐 잘 지내고 있냐 뭐 할만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고 뭐래요? 힘들대. 아버지랑 이제 이따 벗어나는 소감 어떠십니까? 처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야구 고3에서는 포수 3대장 김건희, 김범석 선수 그렇게 불릴 때 영찬 선수는 좀 어떠셨어요? 올해 좋은 포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3대장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감사하고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아마에서 프로의 차이는 분명히 큰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한다고는 하지만 또 프로 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한국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버리고 미국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느 것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프로 KBO 리그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진짜 내 아들이지만 요건 정말 부럽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빠 같은 코치님이 있어서
아, 나도 아빠 같은 코치님 밑에서 좀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나를 정말 잘 리드하고 나를 잘 파악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면 내가 선수 생활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포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네. 예. 아빠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많이 짜증도 내고 투정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힘들게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미국 가는 것에 있어서 또 지지해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기분이 좋고 우리 학교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 아, 네. 기쁩니다. 일단은 약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찬이가 워낙 중학교 때부터 좀 뛰어나섰어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캐차 출신이고 또 엄코치랑도 같이 선수생활을 했었고 한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찬이가 미국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네.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가면은 오케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일단 약속을 한 거고 사실 이제 포수로서 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찬이가 이제 똑똑하고 그 야구를 대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나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2루 이제 송구 능력에 있어서 팟타임도 1초 90 정도 나오고 뭐 구사 예, 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미국에 있는 저 나이 또래 선수들에 비교했을 때 전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형찬아, 3년 동안 감독님 너랑 같이 야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 한결같은 그런 야구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인성 면회나 선수들로 하여금 모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또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으니까 이제 첫 발을 디딘 거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신수 선수처럼 포수 최초로 한국 최초로 네가 메이저리그에서 꼭 오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찬이가 되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믿고 꼭 이겨내서 버티는 자만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니까 꼭 성공하리라 믿고 꼭 5년 뒤, 7년 뒤 네 모습을 TV에서 또 흐뭇한 모습으로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끝까지 응원한다. 네, 이번에 캔자스시티 로얄스와 계약하게 된 엄영찬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지만 또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몇 년 안에 꼭 빅리그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엄영찬 화이팅! 이영미의 셀피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